최파타 최초대석. 이분들과 함께라면 잔잔한 날도 일렁이는 날도 언제나 감미로울 수 있어요. 감성 폭발하는 신곡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로 데뷔 5년 만에 첫 유닛 이븐 오브 데이로 돌아온 미뜻때 데이식스의 영케이, 원필, 도훈씨 세 분 최파트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븐 오브 데이입니다. 네. 이제 이븐 오브 데이네요. 네. 자, 우리 데이식스 세 분 정말 오랜만인데. 아,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우리 막내부터 도훈이부터 할까요?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븐 오브 데이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도훈입니다. 자, 마스크 살짝만 내려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영케이. 안녕하세요, 영케이예요. 자, 우리 원필 씨. 안녕하세요, 이븐 오브 데이의 원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18년 6월에 마지막으로 보고 거의 2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또 얼굴을 딱 보니까, 그렇죠? 네. 어때요? 오래된 것 같았어요? 아니요, 저 기껏해 한 1년 좀 된 것 같은데. 그 정도인데. 네. 네. 벌써. 시간이 엄청 빠르죠. 네. 맞아요. 네. 민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형, 원필, 도훈 오빠들 보려고 회사 점심시간에 보고 있어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세 분만 딱 나온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이븐 오브 데이. 네, 예. 저희가 또 유닛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데이식스가 데뷔 5년 만에 첫 유닛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름이 이븐 오브 데이. 예. 네. 이거를 박진영 씨가 네, 맞아요. 예, 지어줬다고요. 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데이가 이분이 가고 데이가 온다 이래 가지고 이제 좀 깊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예. 밝은 날이 다가온다. 얘가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한창 그 네. 사랑받고 있는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네. 이렇게 어떤 연결성이 있나요? 이제 파도가 네. 끝나는 곳까지가 그 파도 그 곡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리 오케이. 예. 예.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희로애락의 파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는. 그렇죠. 이건 무슨 청원송이네 그러면. 그렇군요. 지은주 씨가 네. 사이버 강의 있는데 잠시 미뤄두고 강원도 보러 왔어요. 화장원님 오늘도 강원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에이, 강원도? 네, 이게 강원도가 왜 강원도예요? 예. 제가 강영현이고요. 네. 그리고 원필 씨, 그리고 도훈 씨 해가지고 한 글자씩 따서 강원도가 됐습니다. 우리 영케이 본명이 강영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 너무 좋네. 구수해요. 네, 구수하죠. 그렇죠. 강원도 하면 또 감자, 옥수수 좀 먹었어요? 맛있죠. 맛있죠, 네. 맛있죠. 매우 좋아하죠. 예. 아, 강원도 좋네. 네. 세 분이 딱 강원도네, 진짜. 그렇죠. 예, 예, 예. 자, 네. 박효정님은요? 네, 데이식스의 막내에서 유닛 이븐 오브 데이의 리더가 된 도훈 씨. 막내일 때와 리더일 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형들의 대우가 달라졌나요? 잠깐만 네. 잠깐만 그 데이식스에서 막내인데 네. 지금 이븐 오브 데이에선 리더예요? 약간 바지 리더 느낌으로 지금 아, 리더요? 네. 리더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바지 리더라도 네. 왜, 어떻게 리더가 된 거예요? 아 이제 모르겠네요. 왜 날 시킨 거야? 도훈 씨는 잘 모르는데 네, 전... 누가 시킨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시킨 네, 거예요. 저희가 네. 저희 마음대로 네. 갑자기 바지 리더 맞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네. 좀 뭐 좀 달라지나? 아 약간 그런 네. 거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네. 이제 막 리더 씨가 곡 소개해 주세요. 막 이러면 네. 저는 사실 곡을 안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 이제 곡 설명이다 보니까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이걸 좀 외우죠. 예. 좀 외우고 약간 아니면 좀 켜놓거나 헤드폰에 예.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예. 근데 곡 소개를 또 아까 원필 씨가 했으니까 네.
도훈이 한번 해봐요. 그럼 똑같은 거. 이제 예. 어떤 곡이에요?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는 예. 이제 파도라는 그 희노 애락에서 이제 우리 나와 함께 같이 이 파도를 잘 거쳐 나가 보자. 약간 이런 식의 곡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파도? 왜 파도가 희노 애락이야? 그러니까 왜 이제 파도가 희노 애락이야? 파도가 예. 이제 감정이죠. 예. 예. 희노 애락이 담겨져 있는 그런 파도인 거죠. 예. 거기서 나와 함께 잘 이거를 헤쳐 나가 달라. 약간 이런 거죠. 예. 자, 그럼 원필 씨 곡 소개 들어볼게요. 자.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그래 이렇게 네, 이거,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희로애락의 파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는 곡입니다. 아 도훈 씨 대신에 그 앨범 소개를 되게 잘해요. 아니야 아까 그룹 명 소개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원필 씨하고 영케이는 왜 도훈 씨를 리더를 시킨 거예요? 그야말로 떠맡기게 생긴 게 뭔가 되게 그 저희 중에서 리더처럼 생기지 않았나. 어허 그렇구만. 생긴 것 때문에 도훈이의 어깨가 올라갔으면 좋았어. 한껏 올라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 데이식스에서 막내였다가 이브 오브 데이에서 이제 리더를 맡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좀 역할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있어요. 그래요. 진짜 있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7922님이 그러면 도훈 씨가 리더면 팀을 대표해서 우리 이제 JYP 박진영 씨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뭐 1대1로 의견도 조율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팀이 없어질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럼 팀이 없어질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면 불만이 많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을 정말 못해가지고 진영이 얘를 믿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고 이제 대외적인 곳에서는 그런 리더입니다. 자, 이 다민 씨가 버스킹하던 꼬꼬마 밴드 데이식스가 어느새 5주년이 되고 1위도 해보고 단독 콘서트도 100회가 넘은 슈퍼밴드가 되었네요. 그럼 세 분은 5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뽑는다면 언제일까요? 그래요. 사실 그 데이식스가 진짜 차근차근 공연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연습도 엄청나게 한다고 하고 우리 데이식스가 최파타에 나왔을 때가 거의 한 1년? 2년?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도 엄청 신선했었거든요. 우리 1층에서 했었죠. 저 아까 글로 가고 있는데 이쪽 아니라고. 그때 굉장히 신선하고 와 좀 인물들이다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직감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5년이 됐고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더군다나 그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반응 너무 좋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5년이 말이 5년인지 엄청난 그야말로 파도 희노애락이 어떤 때가 가장 행복했고 어떤 때 가장 힘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전 데이식스라는 팀으로 정해졌을 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데이식스 우리구나. 딱 했을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위에서 그 콘서트 하던 순간들 그때가 엄청 행복했던 것 같아요. 기억 막 선명해요. 그 장면들이 같이 막 뛰고 우리끼리 막 보고 막 웃고 막 실수해도 그치. 그냥 막 와 막 이렇게 놀던 그런 때들이 선명합니다. 우리 리더. 저도 사실 형이랑 똑같은데 이제 다섯 명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서로 아이 컨택트 하면서 막 가자 막 이렇게 약간 파이팅 넘칠 때 하나가 된 느낌이 들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정말 우리 좋은 사람끼리 무엇을 할 때 그 희열과 기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빨리 듣고 싶어요. 여기서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담긴 데이식스의 Even of Day의 신곡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한번 듣고 와야죠. 데이식스 그러니까 Even of Day의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들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그 고음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게 예. 박은하 씨가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뮤비 나왔는데 저 뮤비는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슬퍼요. 데이식스가 그동안 겪은 힘든 일들을 모두 보여줘서 더 찡하네요. 말 그대로 희노애락. 이번 곡도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이제 뮤비가 나왔는데 네. 암시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 팬분들은 너무 이제 그 스토리를 아니까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저 친구들이 참 그 연기를 잘해가지고 네, 캐릭터 친구들 연기를 네. 잘하게 진짜 네. 그렇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잘 그렸습니다. 예. 121호님이 오늘 하늘도 맑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이 노래랑 딱 어울리네요. 아, 예. 그리고 뭔가 좀 요즘 이 시기에 되게 좀 힘을 얻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파도가 끝나는 것까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은 아니어도 예. 그렇죠. 이게 딱 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다행입니다. 이 노래를 영케이가 작사하고 영케이랑 원필씨가 작곡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7004님이 네. 이 노래가 데이식스 노래였군요. 우연히 듣고 가사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가사도 시 같고 너무 좋아요. 우리 영케이 작사, 예. 네, 원필 작곡.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이게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게 그 방금 나온 그 데니멀즈 저희 캐릭터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를 쓴 건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쭉 그 예.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예. 그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시도였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럼 팬들은 굉장히 더 그 찾아 듣는 연결해서 또 상상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아, 예예. 예,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김윤재님이 저는 뒤늦게 데이식스 팬이 돼서 아직 한 번도 데이식스 콘서트를 못 가봤는데요. 코로나 사라지면 콘서트 너무 너무 가보고 싶어요. 아 데이식스는 사실 이제 콘서트를 봐야. 그야말로 매력이 터지는데 근데 요즘은 뭐 사실 우리 팬들도 그렇고 우리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에. 직접 못 보니까 못 되니까 이게 너무 서로가 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서 온라인 콘서트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계획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네. 뭐 계획은 지금 계속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사라지기만 하면 뭐 네. 진짜 뭐 난리 나는 겁니다. 네. 예. 사십니다. 앞에 계셔야 되는데 관객분들이 그러니까. 네. 관객들도 또 데이식스가 이븐 오브 데이가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자, 9688님. 네. 리더 도훈 씨 늘 느끼는 거지만 사투리 정말 귀엽거든요. 근데 데뷔한 지 5년인데 이렇게 사투리 계속 쓰는 분은 처음인 듯요. 일부러 사투리 안 쓰려는 노력 안 하시는 거죠? 트레이드 마크예요. 너무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네. 처음보다는 되게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렇죠. 네. 근데 좀 많이 이렇게 네.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그때도 더 좋았는데? 예. 아니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맨 처음이랑 네, 지금이랑 뭐 딱히 그렇게 안 고쳐낼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 더 찢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다른 멤버도 네. 네, 지금 똑같이 네. 그 사투리 네.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 요즘은 뭐 근데 이렇게 뭐 고쳐진지 않죠? 사실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 네. 내추럴.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근데 원래 사투리 쓰는 친구가 있으면 옆 사람이 같이 따라하게 되잖아요. 완전 좋아요. 네. 억양이. 너무 재밌고 네.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여기서 또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이번 앨범 수록곡 그렇게 너에게 도착하였다. 와 이 노래는 또 어떤 곡이에요? 곡 설명 우리 도훈이가? 아 네. 예. 그렇게 너에게 도착하였다는 네. 인트로의 착륙이라는 단어를 이제 새로운 사랑에 정착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네. 연결을 하였습니다. 아. 뭔가 가슴 벅찬 감정이 담긴 가사를 이제 80년대 시스 팝 밴드 사운드를 재해석한 멜로디에 풀어냈습니다. 이야 리더다. 그러니까.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노래 듣고요. 4부에도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할 거예요.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주 가깝게 크게 잡아드려요. 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너에게 도착하였다.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미드 때 파워를 보여주는 데이식스의 첫 번째 유닛 이븐 오브 데이와 최파타 최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영케이 원필 도훈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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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 오브 데이. 이븐 오브 데이. 반갑습니다. 네. 자, 강지원 님이 네. 네. 저의 회사 생활에 커다란 힐링이 되어주고 있는 이븐 오브 데이. 저 곧 첫 월급 받거든요. 요즘 월급 받으면 뭐 할지 하루하루 행복한 고민 중인데요. 세 분은 가수가 되어 처음 번 돈을 어떻게 쓰셨나요? 아, 이 첫 월급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자, 세 분은 이제 데이식스가 돼서 네. 이제 처음으로 어쨌든 하여튼 그 뭐 네. 정산이든 뭐든 하여튼 네. 그 딱 돈을 네. 벌었을 때 네. 내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완전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네. 이거 네. 좀 바로 치킨 사 먹고 예. 네. 예. 네, 그랬어요. 그렇게. 치킨 예, 먹고 예, 치킨으로 플렉스했습니다. 그치. 했습니다. 어. 치킨 플렉스했어요. 예. 영케이는? 뭐 저는 고기 사 먹었죠. 아 네. 주로 뭐 사 먹는구나. 저는 고기였 하여튼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 먹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의미가... 친구들도 사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기분이 묘하죠. 그죠. 너무 좋지 좋죠. 않아? 너무 좋죠, 내가 번 거 진짜. 예. 저 원필은 저는 일단 집에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하나 샀어요. 신발을. 오~ 오~ 네. 그걸 이제 집에 딱 드렸을 때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그냥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어~ 지금도 좋아 말하세요. 뭐, 너가 건강해야 된다. 아~ 그치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진짜 내가 번 돈 그거는 뭘 하든 하여튼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못 쓰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네네. 못 쓰기에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써야 되잖아 그걸. 그럴 때 이제 보통 부모님 드리거나 아니면 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고 그렇죠. 싶은 거 사죠. 그렇죠. 네. 네. 그 구두는 아직도 있어요? 네. 네. 아직도 신발은 있어요. 지금 사이즈는 작아서 멋있는데 못 버리겠다. 아, 그 사이에 컸어요? 네, 되게 발이 자랐어요? 아. 정말? 오. 오. 성장하네요. 자, 4086 님이 네, 4086 님이 영케이는 요즘 갓세븐 영재랑 타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도 하고 있는데 영케이가 생각하는 DJ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 같나요? DJ로서 꼭 한번 방송에 초대해 보고 싶은 게스트도 있나요? 아, 우리 영케이가 네. DJ를 하셔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무르르듯 네.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아, 제 DJ 가장 큰 매력 뭐 같아요? 이제 저 뭔가 이제 아이돌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곳은 여기랑은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만의 매력은 예.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하. 많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사실 그 얼굴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음악 흘러나올 때 뭐 한두 마디씩 이야기도 예, 나눠보고 예, 예. 뭐 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질문도 해주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쓴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뭐 각계각층이라든지 뭐 네. 직업도 이제 다른 분들만 나오시고. 네. 근데 이제 같이 음악하는 아이돌끼리는 뭐 해야 되는 얘기가 네.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따로 우리가 뭐 날 잡아갖고 뭐 밥 네. 한번 먹자, 차 한잔 네. 마시자 해서 될 게 아닌데.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좋은 점이죠. 네. 꼭 한번 방송에서 초대해보고 싶은 게스트도 있어요? 너무 많겠지만. 사실 많이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뭔가 한 분을 딱 꼽자고 하면은 진영이 형? 아니 그분도 지금 머릿속에 스쳐지나 왔고. 그렇지, 왜냐하면 또 그냥 그 대표 프로듀서가 아닌 네. 또 이렇게 초대해서 아티스트로서. 하면은 예, 네. 하면은 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예, 우리 PD님을 초대를 했을 때 네.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차윤주 씨가 네 도훈 리더님 깨똑에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메모해둔다고 했었는데 최근 방송에서 보니 얼핏 보기에도 빽빽하게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메모를 해놓는 건가요? 살짝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아까 이제 곡 소개를 아주 잘하셨지만 네. 뭘 보고 좀 읽으셨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역시 깨톡에다 다 적어놓는 아, 네,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 준비를 많이 해놓네 거기다. 아, 그럼 아, 곡 소개는 이제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형들이 잘 써놓은 곡이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곡 소개나 이런 건 되게 자세하게 그냥 좀 적어놨어요. 예예.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거 말고? 예. 말고? 아 그럼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깨톡에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 쫙 메모해 준다고 하는데. 그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고 하는 거. 이거.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가구를 제가 좀 필요해가지고 뭐 가로 47, 높이 37, 세로 52 이런 거 뭐. 그래 저런 거 메모해 다녀야지. 네. 되게 중요해. 보통 메모를 메모장에 써놓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본인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러는데 왜냐면 네. 그 메모장은 또 빼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요? 네. 폰이 진짜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다 있지. 영케이는 확실히 작사를 해서 그런지 따로 이렇게 했나요? 저는 그냥 그 메모장 어플 같은 거. 네. 아, 어플. 아, 어플에다 하면 되지. 그렇지. 네. 나도 메모장 네. 뭐 이런 데다 하면 되고. 또 그리고 가구 네? 사이즈 뿐이 없어요? 아, 아니 뭐. 예, 몇 개죠? 신한은행. 또 왜 이번 주에 내가 꼭 먹고 싶은 것도 뭐 적어놓을 수도 있고. 아, 제가 먹고 싶은, 제가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계좌번호도 있을 거고. 네. 리얼 드럼이죠. 스네어는 SPD랑 썼고 SPD 치는 그림은 뭐 하여튼 이런 막 그냥. 네. 우리 그 파도가 끝나는 것까지 드럼을 어떻게 쳐야 될지. 아, 네. 이 공간에서는 하이에 치기 뭐 이런 거 써 있네요. 네, 이렇게 다 있구나. 진짜 맞아요. 메모장이네. 네. 예. 아.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븐 오브 데이 이번 앨범 수록곡 Thanks to 듣고 올 건데 자, 이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네, Thanks to가 네. 곡이 정말 좋은데요. 네. 네, 자, 제가 로딩 중이죠.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지금 네. 찾고 있어요? 네, 이게 네. 또 이제 연케이 씨 100번째 곡인데 Thanks to가 이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노래예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그댄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 받기만 했던 그 사랑 이젠 줄 수 있어요.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로 진심을 다하는 곡입니다. 네. 그래 이제 받기만 했던 사랑 줄 수 있어서 에이. 고맙다. 그쵸. 역시 리더. 영케이 뭐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 너무 완벽하죠. 네. 아, 네, 우리 리더죠. 땀이 나네.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 100번째 곡이라고요? 네. 예, 예, 등록된. 자, 이븐 오브 데이의 Thanks to 듣고 올게요. 언제나 이븐 오브 데이의 Thanks to 들으셨습니다. 아, 손여림 씨가 이 곡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한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지인들한테 연락했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아까 어떤 분이 콘서트 들으면 운다고. 네. 네. 다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아, 상상이 가요. 네. 그러니까 신민영님이 네, Thanks to 팬송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 들으면 왜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명곡이라 이거예요. 네, 영케이 진짜 천재 작사가 인정. 아~ 감사합니다. 가사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게 그 Thanks to라는 곡이 팬분들에게도 불러드리는 노래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팬송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고마운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리 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가사가 참 따뜻하고 우리가 그러고 싶잖아요. 정말 받은 사랑, 네. 받는 사랑도 너무 좋지만 줄 때 너무 행복하고 네. 막 뿌듯하고. 네. 예. 저기 박하늘 씨가 회사에 데이식스 팬분이 있으셔서 데이식스를 처음 알게 되고 힘들 때 데이식스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번 이븐 오브 데이의 앨범 노래들도 한 곡 한 곡 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노래를 듣고 위로받고 힘이 낼 수 있다면 그거면 돼요. 그렇죠. 그거죠. 네. 그거죠 사실. 네. 박민정 씨가 네 이븐 오브 데이 요즘 피곤한 스케줄을 마치고 잠들기 전에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는 밤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해요. 이제 아까 이제 스튜디오에 세 분 오셨을 때 네. 제가 네. 물어봤죠. 네. 그쵸, 보통 네. 새벽에 주무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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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무래도 하루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루를 마치기 전에 뭔가 좀 신나게 만족하고 자고 싶어가지고 게임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잠자기 전까지는 게임을 엄청 하는 편이에요. 도훈 씨는 네. 네. 그러면 아주 만족감이 들어요? 아우 되게 그냥. 저 항상 끝은 게임이어야지 뭔가 예, 딱 예.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네. 좋으면 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쵸, 대부분 저, 우리가 네. 아, 안 해야 되는데 아 잠자야 네. 되는데 네. 아 진짜 내일부터 안 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딱 하면서 아주 개운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마무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원빈 씨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다음 날 이제 뭐 안 피곤하면 좋은데 가끔씩 피곤할 때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 피곤하면 이제 뭐 네.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뭐 내일 스케줄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되겠지. 아, 예, 예. 예. 좋네. 원필 씨는요? 저는 물을 꼭 먹어야 돼. 아 자기 전에? 네 물을 못 먹으면 막 아 그 안 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이 막 갈라지죠. 네 건조하고. 꼭 예. 먹어요. 아 어느 정도 먹어요? 자기 전에? 거의 반통. 그러니까 근데 원래 자기 전에는 반통? 이제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도중에 깨서 화장실 갈까 봐. 네. 아 그래요? 어 근데 자기 전에 물을 반통씩 네. 꼭 거의 먹고 자는 것 같아요. 예. 저는 1리터는 마시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근데 아니, 평소에 그냥 낮에는 뭐 커피를 좀 마시는 편이긴 한데 밤에 들어가면은 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1리터, 2리터. 영케이는 네.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저는 뭐. 막 저도 뭐 게임 그 몇 판 하고 잘 때 제가 잘 못 해가지고 예. 딱 그 재미있게 빠바박 하고 자면은 그 개운하긴 하더라고요. 개운해요? 네. 아니면 원래 요즘은 좀 안 그런데 그 원래 든든하게 먹어야지 좀 잠이 잘 오는 그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목 때문에 목 관리한다고 조금 든든하게 먹는 건 어느 정도예요? 든든하게 그냥 한 3-4인분 정도는 네, 먹어야지 네. 든든하게 그냥 네. 네. 또 안 먹을 때 또 네. 조촐하게 안 먹고 안 예. 먹을 때는 그냥 예. 안 먹고 네. 자 김채아님이 원피스 그런데 인기가요 엔딩에서 왜 웃었어요? 그리고 영케이는 숨 안 차는데 일부러 아이돌들이 엔딩 요정하는 것처럼 숨 차... 이거를 또 보여주세요. 숨 찬 척 헉헉거리는 연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아 예. 안 그래요? 저렇게 이쁘게 헉헉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제가 그 예 그 아이돌 라디오 하면서 예. 배운 거거든요. 그 이게 그. 그 엔딩 요정의 그 포즈다. 그치 그치. 그 아이돌 그래. 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딱 엔딩을 받았을 때 딱 엔딩 요정이 되려면 네. 더 좀 격하게 이 가슴도 아 더 아 더 하이엔드 더 해야 되는 거군요. 너무 예쁘게 이러니까 안 되지.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한번 예. 크게 한번 쉬어보도록 크게. 하겠습니다. 진짜 막 숨이 찬 것처럼. 아 예. 가만히 서가지고 악기를 쳤을 뿐인데. 그치 그치 예, 그치.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아니 원피스는 왜 저렇게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 이쁘네. 저는 이게 그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보여요. 예.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네.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영케이 형이 이런 거 할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도훈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 이 생각이 들면서 네. 화면에 보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래서 못한 거 이렇게 웃었었죠. 네. 네. 그래서 아 근데 예뻤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예쁘네. 예뻤어요? 지금 이렇게 네. 보니까 네. 자 신혜진님이
네, 원필이는 미역국 잘 만들고 영케이는 파스타를 잘 만든다는데 도훈이는 어떤 요리를 잘하나요? 그나마 자신 있는 요리 알려주세요. 그나마. 어, 요리를 제가 그것도 혹시 뭐 적어놓지 않았어요? 뭐 적어놓은 거? 아니요, 저, 메모 관심 없어가지고 레시피는 네. 없나요, 그 안에? 네. 메모 어, 저 그건 잘해요. 매운탕 끓이는 거. 아, 정말? 아니, 그러니까 매운탕을 시키면 그거 너가 요리한 게 아니라 조리 중에서 조리. 조리 좋지, 조리. 예. 네. 조리를 근데 아주... 원피스는 미역국을 잘 끓이지는 않나 봐요. 네, 약간 오게티가 있는데 오게티라고? 어, 약간 당황했네. 네. 어, 제가 미역국을 네. 한번 그 뭐 만들게 됐던 그 뭐 뭐 있었는데 네. 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진짜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거여가지고 어, 방법도 몰라가지고 대신 그거 잘 만들잖아요. 팬케이크. 팬케이크요? 한 팬케이크, 번에 성공하셨다면서요. 팬케이크 쉽다 차라리. 네. 아. 팬케이크도 온도 조절을 잘해야 돼. 되게, 네. 되게 약한 불에서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네. 네. 아, 요리 잘하고 싶은데. 진짜로? 네. 하면 당연히 잘하면 좋겠죠. 그쵸, 못하는 것보다 낫네요. 당연히 잘하면 좋지. 왜 이렇게 놀래? 요리 잘하고 싶어하는 남자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어, 그래요? 없지. 없는데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은 거 관심은 없지만. 잘하면 좋은 거지. 우리 영케이에게도 제일 목소리 큰 거 보니까 제일 잘하나 봐요. 아니, 저는 파스타도 잘하고. 저는 아니요.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딴 사람들한테 먹여주기 싫어요. 오, 평가당하잖아. 제가 맛있게 그냥 근데 아마 그것도 그 받은 사람 또 주는 사람 네. 기쁨 느끼는 것처럼 네. 이제 자기가 요리를 해서 네. 남이 먹었을 때 그 맛있어하는 그 기쁨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 조금 더 자신 있어지면은 아, 그 조금 좋아요. 더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갈게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예. 이번 앨범 수록곡은 아니고 우리 백준식 PD의 최애곡이라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뭐 음악 방송 PD가 되면 뭐 이런 권한 정도는 뭐 예. 예. 자,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예. 자, 오늘 우리 이븐 오브 데이와 했던 시간 행복했었는데 자, 세 분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원필 씨?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뵌 건데 근데 너무 편하게 또 놀다가 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되게 백준식 PD님의 최애곡을 알게 돼서 네. 맞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영케이 진짜로 네. 사실은 오랜만에 본 건데 전혀 오랜만 맞아. 같지가 않아가지고 금방 막 엊그제 만났다 네. 헤어진 것 같아. 진짜 너무 네. 그냥 얘기만 나누다가 가는 게 아닌가 네. 싶어. 하지 그렇게 그 정도로 편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차 한 잔 있어요. 자, 우리 리더 정훈 씨. 네. 아, 정말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방송 편하게 했고요. 아, 저희 이번에 이븐 오브 데이 뭐 유닛 나왔는데 저희 형들이 되게 곡을 잘 써요. 아, 예. 한 번씩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까지 챙기고. 자,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우리 이븐 오브 데이와 인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에러.